SRT 수서역세권 개발 대규모 개발 이어지는 동강남. 수서역은 수서고속철도 SRT와 지하철 3호선, 분당선을 비롯해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수서광주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모두 5개 철도 노선이 지나게 된다. 동강남의 핵심 교통요지가 되는 것이다. 개통 3주년을 앞두고 수서에서 목포, 부산을 연결하는 SRT는 지방 및 경기 지역민들이 서울 접근성을 대폭 높여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및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주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며 주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고 신규 분양자들의 청약 성적도 좋았다. 수서역세권 개발이 붕괴도에 오르며 동강남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고 있다. 다양한 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올해 착공에 나설 계획이고 미래 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이래 신사선도 민간 투자자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을 비롯해 동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이 속속 추진에 나서면서 동강남의 위대한 업무지구와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신흥 업무지구로 떠오르고 있는 GMBD, 강남문정, 다. 삼성동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강남의 신흥 업무지구를 통칭하는 GMBD는 2017년 조성을 마친 문정 비즈밸리가 위치한 문정동과 국제교류단지가 삼성동과 잠실 일대를 통칭하는 업무지구다. 특히 문정동의 경우 수서역세권 개발부지 일대와 바로 맞붙어 있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동강남을 대표할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미 문정동은 개발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문정 비즈밸리 등을 통해 강남의 새 중심지로서 각광받고 있다.